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디 항공뉴스의 테디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항공업계 관련된 여러 항공산업의 뉴스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인천국제공항 1일 평균 이용객이 6만 명을 초과하게 된다면 공항 전체적으로 정상 운영에 돌입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본격적인 여객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패스 등 디지털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방역 안전망 구축에도 힘쓸 거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여객 수요 회복을 3단계로 구분하고 본격적인 수요 회복은 2024년에서 25년, 그러니까 여행객 수요가 최극계에 달했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항공업계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되어 LCC 항공사들이 대부분 두 달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이 11월 1일부터 직원들의 유급 휴직을 무급 휴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진금을 꾸준히 지원해왔고 6개월이 가능하지만 두 차례 연장해 이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고, LCC 항공사의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유급휴직 수당을 충당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 중단 이후에도 계속 유급휴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항공사 노선 재개 운항 확대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11월에 하와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이 12월에 괌 노선을,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11월에 태국을,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11월, 12월에 걸쳐 싱가포르에 취항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부정기편으로만 운항했던 인천, 시드니, 오클랜드 노선을 주 1회 정기편으로 운항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괌 노선 또한 10월부터는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이어 중국과 일본 노선의 수요 회복도 기대하고 있고 노선 운항 재개 또한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최근 인천 싱가포르 노선의 허가를 국토교통부로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항공사들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노선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유럽연합이 수평적 항공협적을 발효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6.25 전쟁이네요. 서명된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이 2021년 11월 1일자로 발효된다고 합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게 되면 한국과 유럽 간의 노선 운영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운항이 증감에 따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김해공항이 많은 여행객들로 활기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사이판 노선 주 2회, 괌 노선 주 1회, 11월 말부터 운항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이 지난해 12월부터 운항하는 부산 중국 칭다오 노선 주 1회가 현재 김해공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테디쌤 같은 경우에는 매주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데 늘 국제선이 텅 비어있고 불이 깜깜하게 꺼져있는 게 늘 가슴 아팠는데, 얼른 김해공항이 활기를 되찾고 또 가덕 신공항 이렇게 운영 이전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에어부산도 빠르게 다시 그 수요를 공급으로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공항공사가 세계 항공사와 내륙 항공노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0월 28일에는 티웨이, 11월 1일에는 하이에어, 11월 3일에는 에어서울, 내륙 항공노선 소개 판매를 시행한다고 하고요. 비대면 공항 이용법부터 최대 90% 할인, 무료 항공권 등 경품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모 항공사에서 라이브 커머스 오퍼가 제게도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공항공사와 함께 손잡고 라이브 커머스 티켓 판매를 곧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해당 방송에서는 국내의 노선을 주로 티켓 판매하기 때문에 숨겨진 여러 여행지들과 맛집, 이런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전국 전 세계를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맛집에 관심 많고 이렇게 말도 좀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제가 또 다른 항공사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조금 눈여겨 노려보겠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위드 코로나 전환 지역공항 국제선 재개 방안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부터 11월부터 지방공항 국제하늘길이 열린다라는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항공산업 전반적인 긍정적인 신호를
추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선 매각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 공정위와 국토부는 MOU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고국장은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업무가 있지만 국토부 협의가 잘 진행되고 기업 쪽 협조를 잘 받는다면 연내에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년 ESG 평가 2년 연속 통합등급 A 획득을 했다라는 기사고요. 역시 국내 최대 항공사답게 어떻게 보면 기업과 산업의 핵심 트렌드죠. ESG 경영구조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기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통합등급 A를 획득한 것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에서 전사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시 대한항공은 부서가 체계화, 협력이 협조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또한 대한항공 국토부 2020 항공교통서비스평가서 2020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서 2년 연속 전 항목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항목 2년 연속 A,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정시성, 안정성, 소비자 보호 및 만족도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 서비스 입증했다고 합니다.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 기울인다라는 그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자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예비 항공사, 여러분들 예비 회사의 자부심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A330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서 화물 운송 확대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또한 굉장히 항공 기종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화물기 운용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을 잘 활용해서 어려운 시기에 흑자로 계속해서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330, A350, 그리고 A380,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747, 767, 777, 그리고 787까지 벨리 카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물기로 운영하기에 좋고 내부까지 개조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톤의 양을 이렇게 운송할 수 있어서 돈도 짭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비즈니스 클래스를 재운영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있어가지고 요즘 소비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회사의 전략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금 짧은 업무 시간 내에 조금 과도한 서비스 프로시저를 직원들에게 요구해서 회사 내부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국내선에서 참 오랜만에 이런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것을 들어볼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베트남 푸꾸옥섬 직항 노선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전에 푸꾸옥 노선을 부정기편으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인기 있는 많은 여행지, 관광지 노선들이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빗장을 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자 또 다른 많은 여행객들의 수요를 흡수하는 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일본의 하늘길을 연다. 후쿠오카 운항을 재개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본 노선 복귀에 시동을 건다. 운유 중인 후쿠오카 노선을 재개. 일본 여객 수에 적극 대응한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인천 나리타 노선을 매일 운항 중이고 인천 가사이 노선은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주 3회 운항 중이고요. 후쿠오카 노선을 재개함에 따라 3개 노선으로 한국과 일본을 연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후쿠오카 노선은 제가 승무원으로 할 때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었고 그곳에서 참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하루빨리 그곳에 가서 하카타역 앞에서 사진도 찍고 여행도 하고 맛집도 가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이 강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국제선 재개 착수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모기지 항공사이죠. 양양에 있는 플라이 강원이 정부의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국제선 재개에 착수하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강원도 역시 정부의 사이판, 싱가포르 등 방역 안전국가 간 트래블 버블 시행에 맞춰서 양양공항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지역 모기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직격탄을 크게 맞았는데 모쪼록 좀 빠르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플라이 강원이 널리 이렇게 많은 승객을 안고 날아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부산이죠. 내달 김해 김포공항서 5회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무착륙 관광비행을 가장 먼저 했던 국내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무착륙 관광을 통해서 면세 수익 매출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는데 한 관계자는 기내 면세 사이트에서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면세품 사전 구매가 가능하다 밝혔으며 앞으로 연말 선물을 좀 미리 준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프레미아가 싱가포르 노선을 취향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또 한번 확인됐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 스킵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항공이 코로나 시대 고객 체험형 마케팅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죠.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 홍대 7층에서 737 맥스 조종실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일반인들에게 항공기 조종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전에 항공 조종사를 꿈꿨기 때문에 실제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걸 일반인들이 한번 경험해 본다면 단순한 그 게임 이상으로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AK몰 분당점에 위치한 여행만 2호점에는 또 승무원과 대화를 추가로 신설해 현직 승무원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색적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죠. 모쪼록 뉴 스탠다드, 항상 창의적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잘 실천하는 제주항공 너무 응원합니다. 또한 제주항공이 차세대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 예약 편의를 높인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부산에서 가는 사이판 괌 노선이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부산 베이스가 또 있습니다. 배분이 되었다라는 뉴스 기사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했던 에어로케이 신입 채용한다라는 뉴스 기사까지 항공사 어떤 업계 내부에는 대부분 좀 긍정적인 신호탄의 기사가 많았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구시에서 항공 화물사업자 티웨이 항공 재정 지원 확대부터 하이에어 사천공항 동계 운항 증편한다 라는 기사까지 전 항공사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사 다시 운항을 재개한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용 안정 지원금이 끊겼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기사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항공사들이 지금 운항 노선을 재개하고 있고 증편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에어로케이도 여러분들 뜰 줄 몰랐지만 떠서 놀랬겠죠. 그런데 지금 그만큼 많은 항공사들이 어떤 도약, 새로운 준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뭐 정보도 얻고 면접 답변으로도 활용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내 꿈을 위해서 이런 마음가짐 또한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테디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